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상의 양식 제 29번째 시간 예, 5장 3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앙드레지드가 이제 그 여행 승합 마차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광경,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고요. 이 5장의 3절은요 휴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휴식. 자, 한번 볼까요? 농장. 농부여, 너희 농장을 노래하라. 여기서 농장이 그 상징하는 거는요, 휴식의 장소, 그다음에 삶을 충전하는 장소, 이런 것의 상징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쉬고 싶다. 여기 이게 바로 쉬고 싶다. 이게 이 휴식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너희 헛간 풀에서, 헛간 곁에서 마른 풀 향기가 상기시켜주는 여름을 꿈꾸고 싶다. 여기 보시면요, 전장에서도 전장 아전 전절 전 5장 2절에서도 앙드레지드는 헛간에서 이렇게 건초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마차 위에 건초더미에서 잠을 자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꿀과 같은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열쇠들을 집어들어라. 하나씩, 하나씩. 여기서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여는 열쇠인데, 근데 여기서 왜 문이 얘기가 나오냐면요. 문을 차례로 열어다오. 이렇게 했는데, 문은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앙드레시드가 이제 그 페르시아 문학, 이런 것들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그가 젊었을 때 썼던 저서 중에서, 프레텍스트, 뭐 이런 저서가 있는데, 거기서 페르시아 문학을, 마흔 개의 문이 열리는 그런 황금 궁전에 비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농장이라고 하는 휴식의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황금 궁전처럼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장소로서, 그죠? 천국과 다름없는 그런 장소로서 이 농장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문이냐? 첫 번째 문. 첫째 문은 헛간의 문이니. 이거 저 헛간은 휴식의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또 저기 세월이 변하는 것이기를. 아, 왜 헛간 곁의 따뜻한 마른 풀 속에서 쉬지 않았던가. 방랑하면서 정열을 못 이겨 사막의 메마름을 극복하려 드느니 차라리 쉬는 것이 나았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물론 휴식이 소중한 이유는 앙드레시드가 이렇게 사막을 방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헛간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추수하는 동부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리고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수확물들이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한 저장품들이 술에 비해 산더미처럼 쌓여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었으련만.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근데 후회처럼 들리지만요, 그렇죠? 이 휴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앙드레지드가 사실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삭막한 곳에서, 그렇죠? 자유를 찾아서 여행을 했던 그 시간이 없으면 또, 이 뭐라 그러지? 그 휴식의 즐거움은 느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반어법적인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욕망의 질문에 대하여 기다리고 있는 대답들처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신이 욕망의 질문에, 그쵸?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대답들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 그죠? 욕망이 대기 상태, 그죠? 욕망의 대기 상태인 시간.
휴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그쵸? 또 하나의 그런 모험을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겠죠? 웃어야 할 때가 있고, 웃고 난 다음이 있는 것이다. 그쵸? 웃어야 할 때는 이제 욕망과 이런 것을 쫓는 시간, 웃고 난 다음의 시간, 이거는 저기 그거죠? 휴식의 시간. 하지만 이 웃는 때를, 웃어야 할 때를 위해서, 그쵸?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웃는 것을, 웃은 것을 회상하는 때가 있는 것이다. 회상하는 때라면 휴식의 시간이겠죠? 다나엘이여, 이 풀들이 넘실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은 나였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던 것이다. 이 농장에서, 그죠? 풀들이 넘실거리는 것. 베어진 모든 것들이 다 그렇듯 지금은 시들어 건초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이 풀들. 그러니까 이거 저거겠죠? 무슨 곡식 같은 거겠죠? 처음에 풀들이 푸른색으로 넘실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 나였는데, 그죠? 근데 베어진 풀들이 지금은 건초 냄새를 풍기고 있다. 이 풀들이 싱싱하게 살아서 푸르렀다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저녁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 이거 농촌에 살지 않으면은 그저 조금 보기가 힘든 광경인데, 저는 저희 집 주변은 전부 다 논이기 때문에요.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지금은 이제 여기는요, 남쪽입니다. 장흥이라는 곳인데요. 저 아래쪽이에요. 우리 집 앞, 바로 앞이 남해입니다. 남해. 그러니까 저도 거의 뭐 땅 끝에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는 이모작이 가능해서, 이모작이 아니라, 저기, 뭐 이모작이죠. 겨울에는 이제 보리를 심는데, 보리밭이 푸르르게 지금,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거의 지금 봄 기분이 나고 있습니다. 겨울 보리가 지금 싱싱하게 이렇게 잘 피어나서 푸른색으로 물들고, 이제 한 5월달 정도 되면 이제 다 익어서 또 이제 황금빛으로 변하거든요. 저녁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 광경이 참 눈에 선하네요. 그죠? 아, 잔디밭가에 누워서 흐드러진 풀이 우리의 사랑을 맞아주던 그 시절로 어찌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요즘 약간 어떤 뭐라 그러지? 애타게, 그죠? 자신이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 휴식, 이런 것을 그 누렸던 그런 자연의 광경을 다시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그죠? 그런 기쁨을 또 찾아서 떠나야 되겠죠? 나무 잎새들 밑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오, 다람쥐 같은 거겠죠? 그죠? 오솔길은 저마다 가로수 늘어선 대로였다. 자, 여러분, 가로수가 이렇게 유럽에 보면 이렇게 가로수가 쫙 정연하게 심어져 있어서 마치 그 원근법 그 네덜란드의 그 우리 교과서 보면 옛날에 호빼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소실점으로 가로수가 쫙 가는 거겠죠? 네. 그런 광경을 생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허리를, 아이고. 그리고 허리를 굽히고 땅바닥을 내려다 보면 이 꽃에서 수많은 곤충들이 눈에 띄었다. 여러분, 이건 시기적으로 여름인 것 같죠? 그쵸? 허리를 굽히고 하면 여러 가지 벌레들, 그쵸? 무당벌레도 있고, 못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그죠? 우리 눈기와 꽃들의 종류를 보고 나는 땅의 습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쵸? 땅이 얼만큼 촉촉한지,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떤 풀밭에는 마거리트
꽃들이 별처럼 피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의 사랑이 깃들던 잔디밭은 산형화들로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다. 자, 여러 가지, 그죠? 잔디밭, 이런 거, 그죠? 꽃. 그중 어떤 것은 가볍고 또 다른 것들은 커다란 오수리의 꽃들로 짙은 색에 아주 크게 벌어져 있었다. 그쵸? 야, 여러 가지 지금 그 자연에 있는 꽃들 이야기를 지금 아주 잘, 아주 생생하게, 그쵸?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욱해진 풀 속에서 피어오르는 안개에 떠밀려 마치 반짝거리는 해파리들처럼 자유로이 줄기를 벗어나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어스름이 되면요. 그쵸? 저녁에 어스름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그, 상대적으로 그늘에 있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조금 초록색 빛깔을 떠는 것은 조금 더 어두워지고, 그쵸? 반면에 하얀색, 그쵸? 하얀색 꽃들은 빛을 그래도 조금은 더 많이 반사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파리다 줄기는 잘 안 보이면서 마치 꽃만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광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문, 헛간의 문이죠. 헛간의 문. 헛간의 문을 열어 젖혔더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쭉.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헛간에서 시작했지만 또 바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자유 연상을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분이 이 글을 쓰면서 이 글 쓰는 거 이 자체, 이 내용 뭐 이런 거 아니라 이 그 자체에 지금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게, 그죠? 딱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둘째 문은 무엇입니까? 둘째 문은 뭐냐? 창고의 곡식 창고의 문이다. 곡식 창고, 그렇죠? 곡식 창고는 이제 아주 풍부함의 상징이겠죠? 이처럼 쌓인 곡식의 나달들이여, 내 너희를 찬양하리라. 오곡이여, 갈색의 밀이여, 기다림 속에 묻혀 있는 보고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빛중물이여. 풍요로운 그런 걸 지금 딱 이렇게 그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절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의 빵이 바닥나도 좋다. 곡식 창고들이여, 나는 너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지? 그 기근이 찾아와도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안심감. 쌓인 곡식의 나달들이 너 희가 거기 있구나. 내 굶주림이 지쳐버리기 전에 너희를 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단순히 그냥 이게 진짜 있는 그 창고에 뭐 이 앙드레지드가 농부가 아니었고, 그쵸?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벌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비유로 봐야 되겠죠? 자기가 늘 감동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부자와 다름없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만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재료를 항상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그죠? 밭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굶주림이 지쳐버리기 전에 너희를 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도, 야 평생 이 음악 다 듣고 죽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음악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밭에는 하늘의 새들, 헛간에는 쥐들이었죠. 그리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식탁에 나의 굶주림이 다할 때까지 그들은 남아있게 될 것인가. 그쵸? 여러가지 굶주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건데, 그쵸? 나의 굶주림이 다할 때까지 그들은 남아있게 될 것인가. 그쵸? 이것도 여러분, 욕망 자체가, 그쵸? 욕망이 지쳐버리기 전에, 그쵸? 너희를 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일종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앙드레지드는 굶주림이 만족되는 것보다 이 굶주림 자체가, 그쵸? 그 욕망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살아있으면 느끼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풍요로운 그런 지금 상태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곡식의 나달들이여, 나는 너희를 한줌 간직해 두었다가 나의 기름진 밭에 뿌린다. 다시, 그죠? 다시 생산이 되는, 그죠? 좋은 계절에 그것을 뿌린다. 좋은 계절에 그것을 뿌린다. 한 알이 백 알을 낳고 또 한 알이 천 알을 낳고, 그렇죠?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행복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나의 굶주림이 닿을 때까지 그들은 남아있게 될 것인가, 이거는 자기신의 기쁨을, 이거 독자, 우리 독자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게 있죠. 어떤 기쁨과 이런 삶의 그런 어떤 에너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원천을 찾는 우리 같은 독자들, 그쵸? 깨달음을 원하는 독자들. 이것을 이제 자신이, 그죠? 그 자기의 그 기쁨을 다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자신의 이 경험이, 그죠? 이, 한 알의 밀알이, 그죠? 이렇게 천 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기쁨을 이렇게 전파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죠? 이거 풍요와 전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절의 이름은요. 두 번째 문. 그죠? 그 다음에 곡식의 나달들이여, 나의 굶주림이 충만한 곳에 너희는 넘치도록 가득하리라. 처음에는 작고 푸른 풀처럼 돋아나는 밀이여 말하라. 너의 피어진 줄기는 누렇게 익어가는 그 무슨 이삭을 달고 서 있을 것인가. 당연히 밀의 이삭이겠죠. 자, 황금빛의 그루터기, 깃털 장식과 곡식 단들, 내가 뿌린 한 줌의 씨알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앙드레지드가 이 글 자체가 하나의 그 밀알, 씨앗과 같은 거죠. 씨앗과 같죠. 씨알들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는 씨알들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입니다. 셋째 문은 낙농장의 문이다. 예, 낙농장, 그죠? 예. 소들과, 그죠? 치즈와 우유를 주는, 그죠? 휴식, 침묵, 치즈가 압축되고 있는 발받침에서 끝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여러분, 치즈를 이렇게 압축하면은, 그죠? 그쵸? 유청 같은 것들이 떨어지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죠? 요 안에서는, 그죠? 지금 이제 좀 약간 후각적인 그런 치즈가 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후각적인 또 그런 감각을 또 일깨우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속관, 금속관 속에서 압착되는
버터 덩어리. 여기 유럽은 역시 이런 게 그 유제품이 그죠 없으면 또 못 사니까요. 몹시 더운 날에는 날씨에는 굳어진 우유 냄새가 한결 더 신선하고 김빠진 듯 아니 김빠진 듯한 것이 아니라 싸한 맛이 어찌나 은근하고 연한지 콧속 저 깊은 곳에서만 느낄 수 있어서 냄새라기보다는 벌써 맛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이게 그거죠?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게 냄새가 하도 진해서 그렇죠? 이렇게 농후한 냄새가 그래서 마치 이렇게 비강에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그렇죠? 냄새가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러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냄새라기보다 일종의 촉각 같은 느낌이 드는 그죠? 그런 거. 그래서 벌써 냄새보다 맛이에 가깝다 이런 얘기죠. 근데 굉장히 그죠? 행복한 순간이네요. 그만큼 깨끗하게 유지한 교육이 이거 저거죠? 그 기름 짜는 걸 교육이라고 하나요? 하는 거 아닌가? 대추 잎 위에 놓인 버터 덩어리. 야, 신선하고 그죠?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러지? 예, 그 신선하고 그죠? 그 신선한 버터 뽀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런 거 그죠? 그런 그 감각의 그런 좀 그렇죠? 감각을 일깨우네요. 농장집 여인의 붉은 손 언제나 열려 있지만 고양이나 파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망을 씌운 창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그 낙농장에 그쵸 그 치즈 짤고 이런 곳에 그 풍경을 느낄 수 있네요. 크림이 다 떠오르기까지 점점 더 노란 빛을 띄어가는 우유가 가득 찬 통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자, 낙농장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의 언니죠.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 큰 이모가 저 홋카이도에서 홋카이도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홋카이도에 거기에 뭐지 그 농장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거기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3학년 때였나 그때 홋카이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친척들이 요시오 직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큰 이모부죠. 이모부가 이제 뭐라고 하나 그거를 목장이죠. 목장을 견학시켜 준 적이 있는데 그죠 거기서 우유도 짜보고 젖소도 짜보고 나는 거기서 갓 짠 우유도 마셔보고 그랬는데 그죠 거기서 치즈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보여줬는데 이렇게 보면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동그란 치즈들 이렇게 만드는 그 광경 보는데 냄새가 엄청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죠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저도. 크림이 천천히 떠오른다. 이걸로 이런 걸로 뭐 버터라든지 뭐 치즈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죠. 지금 부풀어 주름이 잡히더니 거기서 유청이 생겨난다. 저 유청 단백질죠. 웨이 브레이러 크림이 모두 빠지고 나면 걷어내는데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저기 가로치고서 어떻게 나요? 그러나 나타나엘이여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그대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농사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는 그런 것들을 훌륭하게 이야기한다. 그는 무엇이나 제각기 쓸모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유청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준다. 노르망디에서는 그걸 돼지에게 주지만 그보다 더 요긴이 쓰일 수도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괄호를 치고서 지금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만큼 농장에서는 버리는 게 없이, 그죠? 다 잘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셋째 문은 지금 농장 중에서 낙농장의 그 건데 굉장히 감각적으로 훌륭하고 그쵸? 그리고 이 자체를 굉장히 풍성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쵸? 그리고 뭔가 휴식을 느끼게 해주는 그쵸? 한가한 풍경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그런 거.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마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치즈 같은 것도 일종의 굉장히 음식 중에서 아주 너무나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진짜 그 때로는 관능적인 맛의 치즈도 있고 진짜 치즈도 진짜 그 종류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세계 그러한 것을 또 연상하게 되면서 그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계속 이제 문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건 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오늘 29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뭐 많이 이제 남지는 않았는데 제 이것을 저희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렇죠? 그리고 끝나면 또 다른 텍스트로 여러분과 함께 또 찾아뵐 거니까요. 그때는 또 그때 다른 책으로 또 한번 다른 책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께서 책을 구입하셔서 직접 여러분의 호흡으로 읽어보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해석은 일종의 참고가 될 뿐이고요. 여러분께서 직접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저보다 더 다 잘 그 해석하실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해석을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제가 민음사의 김화영 선생님께서 번역한 판본을 지금 지상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을 텍스트로 하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9,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평생 읽으실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그거를 9,000원에 마련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하죠. 그쵸? 예. 요즘 뭐 자동차도 그죠? 평생 타고 다니지도 않을 거지만 막 지금 몇천만 원씩 하는데 그죠? 그거에 비하면 진짜 가성비가 짱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내일 또 이제 나머지 문을 한번 열어 제끼도록 해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